손자 손자야 손자야 내 손지도 내 손자야. 예예 예,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몇 번 목 매달라 한 거 알죠? 와. 그럴 때마다 예.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좋은 데 가야지. 시키는 외신놈 이놈아. 좋은 데 가야지. 죽이는 외중이야, 죽이는 외중이야. 괴로워서 가죠. 아우라가 안 몰리니까. 너무 아프고. 내가 산원댁에 와서 풀고 갈 수나 있겠더냐? 예,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좋아서 만지고 불쌍해서 만지. 그래. 내가 좀만 찾아준 거야. 불쌍해서 한번 만지고 예. 안타까워서 만지고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예. 마음무당을 찾아가봐도 알아주지 않으니. 예, 예, 예. 다 풀고 좋은데 가야지. 와서 힘들었다. 모든 할아버지 예. 할머니 예. 풀고 가. 미련 다 버리고. 목을 맨 그 할머니 나무에 목을 맸어? 아니요. 그러면 문틈에 있잖아요. 목을 매가지고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래 갔어요. 손집에 집 안에 있는 나무를 뺐어 할아버지가. 예, 예, 그렇죠. 배고 예.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예, 예. 이렇게 목신은 내가 걸리고 손안에 걸리고. 아, 예. 어? 그것도 모르고. 나무에 이렇게 선왕에 베이고 세낭을 뱀 것처럼 나무에 예, 감나무인지 뭔지 큰 나무를 뱄다고 집안에 예, 있는 예. 거를 베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을 맞아서 우리가 다 죽고 싶은 마음에 하나는 목을 베고 약 하나는 약을 먹고 죽게끔 했다. 그 터 안에서 근데 어른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으니 예, 맞아요. 많이도 무당을 많이 찾고 예. 조상을 풀어준다 하니 그 끝에 나도 한번 알아줄까 싶어서 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 예. 이렇게 한번 알아달라고 예. 네 마음에 기계하고 그 자꾸 꿈에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 예. 느낌으로 예감으로 주고 예. 어느 누구도 죽었다는 사실만 알지 예. 내가 어떤 구에 매여서 예.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 예, 오늘이야 이렇게 풀고 갈 수 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걸리는 사람 내가 낱낱이 풀고 가고 예, 예. 걸려있는 벌은 낱낱이 예. 뺏겨갈 테니 예, 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예, 예. 죽는다 하지 마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예, 예, 예. 살아보려고 해야지. 예, 예. 열심히 살고 오냐 오냐 오늘 이렇게 이구는 내가 뺏겨가고 닦아가고 예.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가져간 내 본주 본양산의 문을 열고 임시 제자 불리마 산신의 문을 열어서 이골 대신님 내 문을 열어서 오늘 헌시 대주야 오늘 이 날을 잡았을 때 오냐 오냐 너를 보아하니 조상도 상문에 걸리고 사자에 걸리고 이렇게 불렸던 말명 대신 할머니 현시 가정에 세종단지를 모셨다 없앴다 모셨다 없앴다 했던 할머니 그 끝에 따라오는 혼신들 선왕 끝에 따라오고 산신 끝에 따라오고 그렇죠. 말명 끝에 따라오고 예. 무당이 불렸던 무당 끝에 따라오고 예. 자살혼신이 따라오고 자살사자가 따라오고 그렇죠. 오냐오나 오늘 그것은 임시제자 대신님네 합의수에 받아서 예. 현시 가정에 조상이든 사자든 길을 갈라 낱낱이 분리작업을 한다. 예. 허나 우리 현시 대주 바뀌지 인간이 나빠한 것도 있다 이 말이다. 예. 아무리 영적으로 이렇게 신명해서 알아주기는 하나 예. 언제 왔든 신명이고 명이 없어서 이 현시 가정에 명 한번 잡아보자는데 예. 너도 너의 욕심 때문에 예. 무당을 찾아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구슬했던 거 아니냐 예. 아니냐 맞습니다. 명이 없어서 우리 현시 대주 명땜하느라 예. 여자를 적어도 한 여자를 못 살고 예. 한 가정을 못 이루었고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라 이름 부르지 못했던 우리 현시 대주야 때로는 서글퍼서 무당년도도 찾고 때로는 산신도 찾아봐도 소용없고 용신도 찾아봐도 소용이 없다. 오늘날의 현실을 가정하네 4대봉천이다 5대봉천 손길을 잡고 세존 할머니 삼신아 불사 할머니 내가 아니시냐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어떤 말은 내 새끼냐 우리 현실을 가정하네 어떤 말은 칠성이냐 예 맞습니다.
니암이 시를, 니암이 배를 빌리고 니암이 시를 빌려서 예. 너를 정지했던 당신 아니냐? 예. 나한테 얘가 물어주던 당신 아니냐? 예. 꿈으로 선몽하던 당신 아니냐? 예, 업으로 직업으로 열어줬던 당신 아니냐? 예, 예, 어떤 만한 질서를 다 꺾어놓고 예, 이렇게 신의 불이 이렇게 업으로 한번 풀어보지 하고 한 지가 언젠데 너는 어리석은 내 새끼는 신차다 산 말리고 도상차다 산 말리고 보이는 귀신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귀신도 보인다 하고 요작을 부리니 오늘날에 내 새끼가 네 목숨 네가 끊을까봐 이 알미가 급히 들어왔다 오늘날에 이렇게 군웅에 매여있는 군웅에고도 불고 가고 사자고에 매여있는 건 사자고도 불고 가고 산신에 모여 있는 산신고도 풀고 가고 상문에 매여 있으면 상문고도 풀고 갈 테니 오늘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오늘 석하니 아니 좋은 기운은 내가 풀고 가고 닦아가고 현실로 가정하네 삼시나 불사는 잠시라도 명이어 주라고 문을 열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아! 마음에 드는 거. 자, 뛰어! 고모, 선생님, 쌤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고모, 갈라하니까 아쉽다. 갈라하니까 아쉽다고. 이 조카를 끌고, 신도 한번 해보자. 맞으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신도 한번 해보자. 내가 삼신도 한번 해보자. 조상차다 산말리도 해보자. 부부간에 원진도 놓고 신 한번 해보자고 무당 한번 해보자고 무당집도 많이 찾고 언젠가는 내가 앉아서 한번 해볼 거라고 대신 할머니도 내가 되고 세준 할머니도 내가 되고 불사도 내가 되고 안 그러냐? 고모 이때까지 그렇게 하려는데 오늘 아니라니까 가려고 하니까 또 아쉽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고 가고 이렇게 이 조카하고 실컷 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묶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럼 오늘 문을 열어 드릴 테니까 실컷 풀고 가시고 오늘 이렇게 삼신에 매여 있는 삼신고도 오늘 풀고 가고 재앙에 매여 있다면 재앙고도 풀고 가고 안낫지 풀어 드릴 테니까 이 제자문에서 나오세요. 알았죠? 실컷 그렇게 풀면 될까요? 그리고 가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럼 오늘 자운데 가시라고 제 몸을 빌어서 실컷 풀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찾을 거라고 고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 대주님이 알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보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실컷 풀고 보내봅시다 다시 한번 갈게요 오늘날의 현실로 가정하네 우리 현실 대주님아 여태까지 그래 조상차다 산말이었고 여태까지 마인도 받아먹었다 허나 이 조상 끝에 따라오는 영산이다 따라오는 벌이다 매여있는 고는 낱낱이 풀지도 못해서 오늘 진짜 이제서야 그 조상 끝에 매여있는 고는 낱낱이 풀고 가고 말명을 한다 신을 한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앞을 섰던 신말명 뿌리 할머니들은 이렇게 낱낱이 받고 이제는 안 한다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올라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두 번 다시는 찾지 마라 내 때로 내 조상을 알고 내 신을 알고 나를 위해 이렇게 명을 이어주는 분을 알고는 간다 하면 괜찮으나 이제는 이제 그만 신이다 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이제 조금 더 해란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조상은 오늘 임시 제자 몸으로 다 거두어서 이 고에 다 거두어서 올라갈 터이니 살은 살대로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아마 두 개만
자, 이렇게. 이거는 청춘에 너무 억울하게 가고 했던 조상을 말을 하고 상문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상문 끝에 이렇게 사자가 진을 친다라고 했지. 그래서 조상하고 사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앞을 서서 이렇게 진을 치기 시작했고 본인 몸의 신이다 뭐다 했던 거 오늘 낱낱이 깨끗한 용신에서 문을 열어서 업의 문을 열어서 조상은 조상대로 갈 길을 보내고 허주 허튼신은 허튼신대로 보내서 결계를 칠 부분은 결계를 치고 더 이상의 이렇게 직업으로 신이 아니라 불리는 신에 꼽히지 말고 이렇게 직업으로 문을 열어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건 소원 깃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이제 한 발걸음 한 걸걸음 느리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